서해안을 따라 남북을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부산을 동서로 이어주는 남해고속도로는 이미 뚫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이른바 동해안 고속도로는 뚝 끊겨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동해안에만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셈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교통망 개발 축이 동해안까지 확장돼 U자형으로 변경될 수 있을까요? 동해고속도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기점으로 강원도 속초시를 종점으로 동해를 따라 남북을 잇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뚝 끊겨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경상북도 포항시까지 구간과 강원도 삼척시와 속초시를 잇는 구간만 각각 개통된 상태입니다. 단절된 동해안 고속도로 구간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포항 나들목에서 부경일만 나들목 구간,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분기점에서 강원도 삼척시 근덕 나들목까지의 구간과 강원도 속초 나들목에서 고성군 구간입니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강원 속초까지 총 연장 376km로 1973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강원 삼척에서 동해를 지나 속초 구간 109km는 부분 공사를 반복한 끝에 2016년 겨우 연결됐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부산에서 울산 구간 47km 구간은 2008년, 울산에서 포항 남부 동해면 구간 53km 구간은 2016년 개통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 구간 30km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179억 원을 투입해 공사 중입니다. 동해 고속도로 단절 구간 가운데 추가로 연장이 기대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동해 고속도로 단절 구간인 속초에서 고성 구간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포항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18km의 영일만 횡단 구간 역시 2023년 처음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영일만대교가 건설되면 남쪽으로 2015년 12월에 개통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2024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동해안 고속도로 가운데 기약이 없는 구간은 영덕에서 삼척 구간 117km 노선입니다. 동해안 고속도로 대체 도로는 국도 7호선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속 80km 제한인데다 구간 단속이 심해 제속도로를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물류 수송으로 포항과 영덕 등의 산업은 갈수록 쇠락하고 있다는 게 땅 지역 주민의 주장입니다. 남북으로 단절된 동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해 그동안 서해안과 남해에 치우쳐져 L자형이었던 국가도로망을 U자형으로 완성해 동서남해 3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부산광역시와 울산, 경주를 넘어 강원도 삼척과 동해, 강릉, 속초, 고성군까지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개발 소식. 지금까지 동해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